얼씬 초대석. 자, 대망의 걸신 초대석 이화의 손님도 정말 범상치 않은 분입니다. 아, 네, 이미 저희가 서두에다 소개를 해드렸죠. 네, 정말 우리 명함 좀 주세요. 우리 한 팀장님. 네, 그 정말 우리 아름다운 커피 우리 한수정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저를 초대하셨을 때는 기획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그런 건 없죠. 기획은 있는데 저한테만 네.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네. 아, 어떻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네. 거는 시즌 1 때나 2 때나 이렇게 똑같은지 일관성 있어야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커피 얘기는 했었고 물론 그 외에 뭐 더 다른 많은 커피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기회가 돼서 저희 초콜릿 나오는 카카오 생산지에 한 달 정도 틀어박혀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다행히 거기서 많은 농부들도 만나게 됐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카카오 생산의 여러 가지 모양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좀 봐서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싶어서 예, 아 맞습니다. 그러면 예. 카카오 농장에서 예. 뭐 정말 감명을 받으셔서 초콜릿으로 선회를 하셔서 오늘은 초콜릿에 관한 얘기를. 네, 근데 이제 또 뭐 그러지 않아도 저희 아름다운 커피가 커피 회사긴 하지만 커피랑 초콜릿은 또 페어링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래서 2010년부터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싱글 에스테이트 초콜릿을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싱글 에스테이트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워낙 아직 브랜드가 강하지 않다 보니 저희 초콜릿이 잘 안 알려지고 이래서 저희 초콜릿이 가진 굉장히 뭐 우수성이나 이런 게 그냥 유기농으로만 많이 소구되고 있고 그러긴 한데 좀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예, 이퀄이라고 예.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박스가 그 초콜릿인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방금 먹었어요. 잠시 쉬는 사이에. 아. 예, 먹었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죠? 네네네. 네. 55%랑 75%?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너무 앞에 얘기하면 광고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좀 먼저, 뒤에 얘기할까요? 먼저 초콜릿 얘기를. 아, 광고부터 해야 그냥. 존나 맛있어. 아, 왜 이러세요? 일단 존나 맛있고요. 맨날 이거만 먹고 싶어. 네. 맨날 이거 먹고 싶어. 감사합니다. 초콜릿으로 국을 끓여서 드십시오. 예. 아, 좋네요. 아, 국 초콜릿 국 끓인 게 퐁듀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렇네요. 야, 진짜 이런 거 몇 박스 사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초콜릿 퐁듀를.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아,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안달이 나시도록 이 맛있는 초콜릿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방송 중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 방송 그 얘기 말미쯤에 예. 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 들으시면서 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잠깐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게 예. 싱글 에스테이트라고 하셨나요? 네. 그게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흔히 초콜릿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아무래도 뭐 네. 편의점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집기 시작했을 때고 뭐 저도 기억 되돌이켜 보면은 뭐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뭘 슈퍼마켓에서 가서 심부름 시키면은 그때 심부름 마치고 잔돈이 남는 걸로 꼭 하나씩 사오고 엄마한테 나머지 잔돈을 드렸는데 우리 엄마는 계산이 빠른 여자였기 때문에 300원이 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슈퍼마켓 주인한테 가서 따졌죠. 너 어린애가 왔다고 거스름돈을 다 안 줬구나. 아니다. 당신 딸이 초콜릿을 사 먹었다. 제가 굉장히 어머니한테 봉변 많이 당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실 이제 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삥당 시작하셨고 거의 유일한 삥당이었죠. 체벌을 감수할 만큼 그랬던 분이 지금 공정무역을 하시겠다는 말이지. 대가 전선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저희가 매대에서 쉽게 집는 초콜릿들이 이제 밀크 초콜릿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온갖 성분들이 있는데 이제 초콜릿이 크게 산업화가 되면서 어쨌든 이게 상품으로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맛이 틀리고 내년 맛이 틀리고 그 다음에 맛이 예측되지 않으면은 장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물량이 이게 자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어떤 애는 작황이 좋고 어떤 애는 작황이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정적인 생산지를 여러 곳의 것들을 동시에 수급해서 굉장히 중앙 집중화된 구조 속에서 이제 초콜릿을 다 블렌딩해서 원료로 만드는 거죠. 그럼 최소 이제
좋은 초콜릿도 나쁜 초콜릿도 섞여서 네, 평범한. 아~ 예. 물론 예술, 물론 좋은 초콜릿을 넣지는 않죠 거기다가. 그렇죠. 예. 아 그게 예. 이제 블렌디드구나.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싱글 에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한 지역 한 그렇죠. 농장. 예예. 예. 그래서 가장 아~ 좋은 곳을 찾아서 이제 그곳에 있는 걸로 단일한 원료들로 하는데 물론 이제 장단점이 예, 와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싱글 빈야드라고 합니다. 와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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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어떤 단일 포도밭에서만 네. 난 걸로 우리는 이 와인을 만들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와인은 다 비싼 거고요. 네. 대부분의 와인은 방금 말씀하신 것 우리 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의 작황이 매년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예. 이 대규모 와인을 만드는 데는 한 농장 한 포도 농장만 보고 있다가는 그렇죠.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포도 농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마치 우리 그 배추 그 저기 네. 뭐야 그 밭뛰기 밭뛰기 하듯이 그걸 사들여서 그걸 사들여서 네. 그러니까 막 이 밭 포도 저 밭 포도 저 동네 포도 해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네요. 네, 그렇죠. 결국. 그래서 뭐 제가 그 커피 때도 얘기했지만 싱글 오리진이란 개념도 이제 어떤 단일 뭐 밭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하나의 밭에서도 굉장히 짜끄맣게 나눠서 어떤 특정 품종들만 나온 것들로 이렇게 커피를 만들고 하죠. 아, 그럼 커피에서는 싱글 오리진. 예. 싱글 오리진, 야, 싱글 빈야드, 예, 싱글 에스테이트. 커피에서 어디 가서 좀 가오 좀 잡을 수 있는 말이네. 아는 예. 척할 때. 예. 예. 초콜릿은 싱글 에스테이트. 예, 그래서 아. 한국의 대표적 싱글 에스테이트 초콜릿이 바로 저희. 그러니까 바로 초콜릿인 거죠. 아. 이게 뭐 초콜릿? 네. 이퀄? 네, 이퀄. 그만하시고요. 예. 이게 예. 제목이 안 좋아. 이퀄이 뭐냐 이퀄이. 그러면 좋아요. 동등한? 예, 맞습니다. 동등한? 예, 예. 이게 벌써 너무 이념적이야. 근데 그러면은 네. 사실 아까도 우리 그 걸신님께서 예. 밭 하나 그 싱글 비냐드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건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아무도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작황이 어떤 예. 농사 한번 망하면 끝나버리는 거 그러니까. 네네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정말 초콜릿의 싱글 에스테이트도 예. 비용이 굉장히 좀 비싼 거 아닌가요, 그럼? 근데 이제 굉장히 고품질 초콜릿을 만드는 곳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비료도 전략적으로 주고 뭐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특정한 가공이나 발효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갈수록 싱글 에스테이트 초콜릿이 비싸지겠죠. 근데 이제 저희 정도에서는 공정무역에서는 이게 맛과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추적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버하는 이 지역의 농부들에게 뭐 이제 제대로 임금이 돌아가냐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싱글 에스테이트가 겹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 지역 전체를 돌보는 이제 그런 초콜릿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 품질이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는 대로 또 이제 뭐 초콜릿을 만들고 높은 건 높은 것대로 가려서 만들고 이래서 예. 뭐 이제 유기인증이나 뭐 공정한 임금 때문에 약간 가격이 비싼 거는 사실이지만 지불 못할 불가능한 가격은 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맞아 단점을 해서 이게 한 예. 개가 이 몇 그램이죠? 네, 저희 40g에 3,000원입니다. 40g. 예. 바로 광고 나왔네요. 네. 40g에 3,000원. 근데 한 판 먹으니까 배가 부른데? 감사합니다. 예, 사랑의 마음으로 드셔주셔서 예, 굉장히 효능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 이 정말 좋은 초콜릿을 얘기 나오기 좀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어디서 구입을 할 수가 있죠? 정말 빠르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먼저 빨리 물어보고 디테일한 얘기를 하기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거 편집 뒤에다 해주시고요. 네. 저희 그 아름다운 커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www.beautifulcoffee.com 들어오시면 이제 뭐 저희 초콜릿뿐만 아니라 커피 이런 제품도 다 보실 수 있고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 매장. 저희의 이제 친정집 예 이런 쪽에도 아름다운 있고. 가게 예예 예. 그리고 뭐 이제 유기농 매장 생현 매장 아름다운 가게에서도 초콜릿을 판다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우리 근데 이 그 초콜릿 사면서 네. 한수정 팀장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고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쌍싸다고는 안 맞으면 다행일 거라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우리 이퀄 예, 초콜릿 예, 예. 아름다운 가게에서 파는 예. 판매하고 또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초콜릿이 예, 예. 싱글 에스테이트에서 만드는 네. 그런 초콜릿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뭐 수많은 초콜릿들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롯데라든가 등등해서 네, 제과 업체에서 만든 초콜릿은 네, 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이거 뭐 초콜릿은 누구나 기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기르는 사람이 있는 건데 다만 아까처럼 대량의 물량을 다루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다루는 물량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콜릿은 사실 굉장히 수십만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그러니까 네. 영국에도 뭐 500몇 가지 브랜드인데 그걸 다 뒤를 추적하면 회사 한두 개인 거예요. 글로벌 이 곡물 메이저들 초콜릿 움직이는데 딱 네 군데예요. 오. 네. 네슬레, 카길, 아처 대니얼 스미스랜드 뭐 이런데. 예, 한 서너 군데고 커피도 예닐곱 군데 다 이래요. 뭐 카길 같은 데는 겹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다 움직이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수매하고 그래서 적정하게 블렌드하고 다시 뿌리고 이제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추적 가능성도 떨어지고 이제 뭐 크게 움직여야 되니까 뭐 굉장히 저렴하게 그것을 살려고 하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어린이 노예 노동이나 강제 노동 문제도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 네. 오늘 하실 내용들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우리가 평소 이렇게 가게에서 편의점이나 예예.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초콜릿들이 예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예. 초콜릿의 거대 어떤 예. 메이저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뭐 네슬레라든가 예예. 카길이라든가 예. 이런 복잡한 그 회사라든가 예. 그쪽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네.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이제 4대 메이저라고 한 거는 전체 생산량 중에 굉장히 독점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거고 뭐 네. 저는 우리나라 롯데 초콜릿 정도 돼 뭐 일본 회사인가요? 롯데 어떻게 봐야 그렇네요. 되나요? 일본에서. 예,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쪽들은 또 이제 자기네 거래망들이 있긴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 미처 파악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거래망 속에서 저희가 뭔가 좀 대안적인 거래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농장에 가고 예, 그 안에서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같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좀 중요하게 저희가 보는 관점인 거고요. 예. 그렇군요. 그럼 중간에 말씀하신 카길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네.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예. 딴지일보 벙커원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또 수준들이 높으시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비료나 예, 예. 뭐 그런 어떤 종자나 이런 걸 파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초콜릿까지 예. 판매를 하고 있네요. 아, 되게 핵심적인 질문인데 사실 이게 앞에 좀 촉촉하고 재미난 초콜릿 얘기가 나온 뒤에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는 성질이 급해. 아, 진짜 왜 이렇게 성질이 그 시즌 1 때보다 굉장히 급해지신 네. 것 같아요. 아주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촉촉한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서 아니 저 촉촉한 얘기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곡물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만 자연을 예, 날씨를 네.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뭐 지금 뭐 누구나 얘기하듯이 뭐 기후 변화 네. 그다음에 뭐 예, 뭐 언제 엘니냐 뭐 나리냐 뭐 이제 이런 거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미국에 이제 그 기상청에서 굉장히 큰 슈퍼컴퓨터를 사 가지고 막 계산을 한 다음에 올해 뭐 나리냐가 더 심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했다는 거. 근데 그거는 닥쳐 봐야 아는 거예요. 그 오기 전까지 모르죠. 이제 닥쳤는데 만약에 이제 슈퍼컴퓨터의 결과가 틀렸다면 또 이제 생각을 하겠죠. 차라리 인도인 수학자들을 더 데려다가 열심히 통계를 때리게 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 아니면 슈퍼컴퓨터를 더 높은 걸 살까? 뭐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날씨에서나 이제 이런 자연 환경들이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식품 회사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아까도 와인 같은 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식품 회사들이 점점점 어떤 경향이 강해지냐면은 수직 수평 계열화들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식품 회사들은 이런 뭐 비료뿐만 아니라 종자, 예 그리고 항만, 해운, 예 금융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네 배 빨리 띄우고 빨리 실어서 보내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계약농부 한 실컨을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예. 만약에 배편이 안 돼. 왜 운송 제때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네 농부들한테 지금 어쨌든 계약 재배라도 하려면 빨리 돈 돌려야 되는데 굳이 남의 금융 쓸 필요 있어요? 자기네가 금융회사 하면 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직 수평 계열화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독점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품 산업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정은정 선생이 얘기했듯이 치킨에서도 그런 게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치킨이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항만과 해운에 관심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관심이 생기면은 그걸 어떻게든 뭐 자기 아들한테라도 무슨 자기 아들 자회사라도 차려서 하는 게 이제 어진 자본의 논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후식품 쪽에는 이런 게 이제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들었던 처음에는 종자회사였고 그 종자회사도 처음엔 종자회사가 아니죠. 예, 제초제 만들고 비료 만들고 이제 뭐 농기계 뭐 팔고 이제 이랬던 회사들이 점점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아까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강 선생님이 탕수육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었던 돼지고기 값은 왜 폭락했을까? 그때쯤에는 이미 이제 뭐 아시아 전역에서 진행됐던 녹색 혁명들이 굉장히 생산성을 증대시켰을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서 싼 원조 곡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돼지 사료 값이 떨어지니까 고기 값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그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끝단에서 예, 탕수육을 이식근을 붙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싱글 에스테이트라고 했는데 네. 여기 이 아름다운 커피에 사는 이퀄은 네. 어떤 나라에서 싱글을 합니까?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갔던 데가 페루였어요. 페루. 저희 초콜릿 페루인데 페루. 페루는 지금 그다지 초콜릿으로 유명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예. 우리가 딱 초콜릿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초콜릿 하면은 예. 어, 그렇죠. 가나 초콜릿. 네, 그렇죠. 가나. 네, 가나에 가나가 사실 나라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가나와 가나 옆에 붙어 있는 네, 나라. 코트디부아르. 네, 코트디부아르. 아~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이 초콜릿을 들어간다. 이게 예, 초콜릿 먹고 힘을 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초콜릿이 실제로 전쟁의 음료이기도 해요. 네. 예전에 이제 뭐 마야 아즈텍의 용사들이 네. 이거 먹으면서 밤새 싸우기도 하고 네. 뭐 이제 열량이 높으니까 예,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각성의 효과. 왜냐하면 그때는 여기다가 설탕을 넣기 전이니까 예, 이게 열량보다는 강력한 이제 각성의 효과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두 나라가 사실 대표적으로 굉장히 초콜릿을 카카오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고 세계 물량의 지금도 70%를 이제 70%. 예. 근데 두 나라가 이제 빡 몰빵해 주는 거고요. 이제 그 뒤에 뭐 인도네시아 뭐 이제 이런 데가 지금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페루가 다 이렇게 적도 지방 근처 나라. 예, 그렇죠. 예, 이게 다 열대 작물이니까. 그리고 이제 페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량으로는 이제 13위 정도. 예, 13위 정도 굉장히 많이 수출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어, 그렇죠. 사실 페루의 1년 생산량은 코트디부아르의 일주일 생산량과 똑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량이 코트디부아르가 하는 이제 그 물량이 되게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페루는 좀 후발주자인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약간 이제 정치사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 나기도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 산지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노예노동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식민지 시대 때부터 거기에 심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좀 노후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 얘네가 이제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아프리카 쪽 산지가 오래 못 간다는 건 아니니까 계속 다른 산지를 찾아다니는 거 어디를 가야 이제 우리가 욕도 안 먹으면서 비즈니스를 할까 이제 그런 쪽에서 페루, 콜롬비아 이런 이제 남미, 중남미 지방들이 또 이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대신 페루는 후발주자지만 이제 선발주자가 갖지 못한 또 강점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품종을 좀 개량해서 병충해 좀 더 강한 이제 이런 뭐 이제 품종들을 심는다든지 그러니까는 아프리카보다는 유기 재배가 조금 더 쉽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 페루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인 거죠. 예. 그럼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페루 아마존 정글에서 네, 나온 초콜릿입니다. 그거는 예. 페루의 아마존의 정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루 중부의 우아누코, 팅고마리아, 산마르틴 이제 이런 곳이죠. 야야야. 이름만 들어도 왠지 초콜릿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초콜릿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막 이제 뭐 이 거래하려고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막 가서 만나기 전에 막 자료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냥 약간 이상한 짓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산마르틴 초콜릿 카카오 막 이런 거는 막 검색해요. 쭉 검색하다 봤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산마르텐에 있는 한 농부가 그 와인도 무슨 세계 대회 같은 거 있죠. 네, 많죠. 예, 이제 커피도 이제 COE라고 해서 컵 오브 엑설런스 이런 세계 대회 세계 대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지역에서 해서 점수 매기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게 있듯이 그 초콜릿도 샬롱디 쇼콜라라는 이제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산마르텐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기 카카오를 보내서 거기 샬롱디 쇼콜라에서 좀 시골 그 촌부에 그 카카오가 2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CNN에 되게 이제 토막 기사로 난 걸 제가 봤고 근데 거기서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그 산마르텐이나 이런 지역들이 기존에 그 카카오보다는 코카를
재배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곳인데 코카인의 코카? 예. 오. 이제 눈이 반짝반짝하긴 하지만 락컷이라서 너 네. 너 코카인 해봤냐? 아, 안 해봤지? 아니 그 정말 비싼 약이라 네. 해볼 수가 없죠. 아니 그렇다고 제가 다른 약을 해봤다는 건 아니고요. 네. 70년대 초반에 에릭 크랩턴이 코카인 앨범도 있었어요. 코카인 노래도 있고 코카인 중독이 됩니다. 오. 그래가지고 결국은 끊어요. 공개선언을 합니다. 끊는 이유가 그때는 세계적인 톱스타였는데 코카인 때문에 내가 지금 파산하게 됐다.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해서 끊겠다. 아, 돈이 제일 무섭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이 인디 락커 우리 돈이 없어서 사실 가능성이 그러니까 담배값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아 그러니까 아, 담배값을 올리면 안 되죠. 우리 코카인 해버릴까요? 그냥? 아니 진짜 어차피 망가지는 거 그냥 네. 대마하든가 막 이러면서 좀만 더 올려봐 씨.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우리가 거래하는 지역에서 약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때 이제 뭐 코카를 둘러싼 굉장히 복잡한 정치 지형들은 몰랐으니까. 아 페루도 코카. 콜롬비아가 아니라 페루도 그런 건 다. 그러면 지금 페루가 네. 사실은 그 코카 생산 넘버 원이에요. 다 콜롬비아인 줄 알고 계시는데 순위 바뀌었고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로. 아 그러면 참 지금 말씀해 주신 김에 예, 예. 청취자분들이 아마 모르신 예. 분들 계실 테니까 예, 예. 그 복잡한 정치 지형이 예. 어떤 건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하드한 얘기. 저 달콤한 얘기하려고 오늘. 아, 예. 그러니까 제가 하드한 얘기를 몰아서 네. 달달하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제가 시즌 1때 커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 코밑에 있는 중남미 나라들이 커피를 가지고 자기네 이제 국가적인 어떤 재무들을 쌓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얘네와 큐바와 소련의 관계에 대해서 언제나 이제 미국은 불안하니 사실 커피 협정에 들어가서 처음에 커피 가격도 같이 만지고 이제 이랬는데 이런 협정 깨지고 걔네 커피 가격 붕괴하고 이제 이런 거 방치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걸로 통해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인 이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코카를 둘러싸고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아프리카의 카카오 생산지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건 이제 기정 사실이니까 어디선가 이제 카카오를 더 재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부 입장에서는 코카가 카카오보다 수익이 20배예요. 20배. 예, 이거를 포기하기가 예, 두 배도 아니고 20배니까 이걸 포기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도 코카제 배워야겠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근데 가기 전에는 되게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윤리에 문제가 있지. 코카를 하고 그렇게 망가지는데 어떻게 이걸 재배할 수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되게 우리 착각인 게 그 사람들은 코카에 취하지 않거든요. 코카를 그렇게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필요할 때 약용으로 조금 씹고 말지 네, 그냥 차를 우려서 먹고 말지 그리고 힘들 때 고될 때 한두 잔 차로 음용할 뿐이지 선진국의 그 중독자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갖다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그 생산지에서는 사실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게 불법 재배일 뿐인 거지 그게 각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20배나 되는 걸 포기하지 않으니 새로운 신규 생산지 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코카 재배 지역을 강제 소개하는 거. 예,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하든지 제초제를 다량으로 뿌리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도대체 이 군사작전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사실 그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거고 뭐 이제 그거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랬지 뭐. 예, 근데 뭐 신기한 거는 미 국무성에 공개된 열람 자료에도 보면은 중남미 그 코카 재배와 그 재배를 얼마나 지금 소개했나에 대한 동향들이 보고서로 나오니까 미국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맞겠죠. 네, 세계의 경찰로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군사작전의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도 보면은 왜 당근, 채찍 같이 주듯이 이런 거 있으면은 또 이거 대신에 카카오를 심을 수 있는 작물 전환에 대한 어떤 현금적 보상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심고 나면은 3년 정도는 있어야 소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 사실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가 작물을 전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생활비도 그다음에 뭐 묘목값도 그리고 그거 하기 전까지 다른 뭐 대체적인 일자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되게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작전을 했는데 저는 그 이제 막 인터뷰하면서 보면은 그 제초제 뿌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그러니까 제초제 진짜 무작위로 뿌린대요. 아, 코코아를 재배할 때요? 그러니까는 카카오를 죽이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게 아, 뭐 그 코카를 죽이기 위해서. 네, 코카를 죽이기 위해서. 네, 코카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무슨 제초제가 개만 뭐 타겟팅해서 개만 죽이는 게 아닌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싹 그냥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언뜻 오버랩된 장면이 옛날에 우리 한강 이런 영화 보면은 네. 그 이제 무슨 약물이 하나 한강에 흘러들어가서 거기서 괴물이 괴물이 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뭐 자연계의 돌연변이가 진짜 그냥 돌연변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다 인위적인 인간의 어떤 개입이 있어서 생기는 걸까? 뭐 이제 이런 생각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이제 코카를 카카오로 전환시키고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세계적인 물동량을 맞추는 그런 이제 일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도 지금 안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곧 초콜릿을 못 먹을 시대가 와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진짜? 중국인이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선생님 잘 아시듯이 굉장히 좋은 그 와이너리들 지금 다 사들여요 중국인이. 카카오밭 안 살 것 같으세요? 지금? 그렇군요. 네, 제가 여기 취재할 때 안데스산 넘을 때 정말 곳곳에 그 안데스산의 그 지금 광물을 추출하는 그런 그 뭐랄까 그 공사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네. 다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네. 뭐 이제 이런 막 연료 시장 그러니까 그 원료 시장을 네. 중국이 지금 제일 큰 손이고 네. 하물며 네. 가장 세계 히트류 매장량 1위인 아프가니스탄. 사실은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게 된 이유도 탈레반 하게 된 이유도 뭐 말은 9.11이지만 그런 그냥 껍데기의 명분이고. 뭐 빛나래들이 여기 있다며. 그 사실은 그 아프가니스탄에 매장돼 있는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실컷 그렇게 진영해서 탈레반을 산악지도 쫓아냈는데 아 계약은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중국이랑 맺혔어. 그래서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히토류 생산은 중국이 하고 있고 그것의 운송은 미군이 보초를 써줘. 그런 이상한 이제 그 완전 게임값은 미국이 다 물었는데 이런 데서 중국 놈들이 무서운 거야. 결국 제주는 미국이 부리고 네. 돈은 왕서방이 벌고. 그러니까 지금 남미도 예. 이제 실제로요 그 시마 과장 시마 부장 시리즈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만화. 그 시마 사장 시리즈로 가면요 시마가 사장이 됐어요. 시마 사장 시리즈 가면 남미에서의 이 원료를 확보를 둘러싸고 중국인들이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가 굉장히 한 챕터에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요. 정말 살벌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또 중국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싱글 에스테이트 초콜릿은 우리 입까지는 안 올 수도 있다. 이퀄 초콜릿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싱글 에스테이트 초콜릿이 될 수도 있다. 저 중국 분들이 싹 쓸어가기 전에 빨리 지금 아름다운 커피에 아름다운 가게에 이퀄 초콜릿을 지금 맛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커피가 이제 이 싱글 에스테이트로 패를 선택하게 된 것은 딴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그 CNN 기사와 그 초콜릿 그 세계 대회에서의 뭐 이제 그것도 있었고 이제 저희가 페루에서 이제 원래 다른 약간 그 옆 동네에서 이제 커피를 하고 있었어요. 네, 커피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물리적 편의성 때문에 커피와 초콜릿을 같이 하고 싶어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페루 초콜릿을 시작해 보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커피를 이제 시작한 그 조합이 우리 옆 동네 조합이 되게 잘한다고 그 초콜릿은 그래서 이름 듣고 검색해 보고 이랬더니 거기가 이제 그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잘 맞는 것 같다 싶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커피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그린빈을 들여와서 한국에서 볶아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가공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볶는 과정에서 맛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입이나 이제 이런 가공이 일단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없는 사람 진짜 로스터리 하나 놓고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초콜릿은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빈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빈을
볶아서, 그러니까 이 초콜릿의 가공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커피는 볶으면 끝나지만 초콜릿은 얘를 으깨서 다시 막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압착해서 버터와 뭐 메스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쳤다가 설탕 넣었다가 막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중소기업에서 한국에서는 하는 데가 저희 다 할 당시만 해도 없었고요. 예, 이건 굉장히 큰 기업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롯데 뭐 이제 이런 데나 이제 뭐 혜태 이런 데나 하는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 대기업들도 요즘은 공장을 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로 옮겨서 저희 그 뒤에 나중에 보면은 원산지 막 싱가포르 이렇게 찍혀 있는 것들이 공장이 거기 있어서 그런 경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자들보다는 빈을 1차로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저희가 그 원재료를 벌크로 사와서 한국에서 굉장히 간단한 가공 과정만 거치면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곳이 세계적으로 되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생산자들이 그냥 1차 생산물을 생산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공장을 운영하는 단계로 가면은 굉장히 다른 경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콜릿 공장도 가보니 제가 늘 이제 비교하는 말, 초콜릿 공장은 축구장 하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원당, 그러니까 사탕수수를 만드는 설탕 가공 공장은 축구장 두 개. 그다음에 그 커피를 추출해서 그 알커피 만드는 거 이제 인스턴트 커피. 요 네. 공장은 축구장 세 개. 예. 네. 근데 이 축구장 크기 속에 굉장히 많은 복잡한 장치들과 프로세스와 품질 관리와 경영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그러니까 농부들의 조직과 거래하는데 그 농부들의 조직이 그만한 기계 공장을 돌린다는 건 엄청난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뭐 자본도 있었어야 됐고 이제 이런 수준과 이런 게 다 받침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초콜릿 같은 카카오 쪽 산업에서는 이런 어떤 민간이나 이런 농부의 협동조합 조직이나 이런 데가 개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한 공장을 이미 돌린다는 거는 굉장한 자본력과 이미 자본이 이제 예, 기술력과 농부들이 지배할 때만 가능한 예, 예,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행히 이쪽이 굉장히 오랜 역사 속에 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좋진 않았지만 이제 공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랑 했고 제가 갔던 2014년도 이제 공장 리모델링도 다 끝나서 굉장히 생산 캐파나 이제 이런 게 늘어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네. 여러분께서 드실 네. 그리고 저희가 먹고 있는 네. 이퀄 초콜릿이 네. 한마디로 그쪽 지금 페루에서 네. 직접 생산을 다 해서 이제 네. 가공을 다 마치고 1차 가공을 마치고요. 마치고? 네, 1차 가공을 마친 상태를 우리가 커버추어라고 불러요. 커버추어. 네, 커버추어를 불러서 저희는 이제 다시 저희 제조 공장에 가서 한번 녹인 다음에 그걸 이제 템퍼링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질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들을 다시 한번 해주고 저희가 원하는 모형으로 굳혀서 저희 패키지에 이렇게 넣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또는 이런 커버추어를 우리가 흔히 듣는 쇼콜라띠에 라는 오. 사람들이 수제로 또 해서 뭐 초코 봉봉도 만들고 초코 음료도 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쓰는 이 커버추어가 이제 원재료인 아, 거죠. 이 봉투 이 포장지 뒤에 보니까 예, 예. 커버추어 75% 그렇죠. 75% 예, 예, 이런 예.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예. 이제 코코아 유기농 뭐 어 뭐 뭐지 어 글자가 안 보인다 이게 코코아 메스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 사탕수수, 설탕 뭐 네. 이런 등등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마 다른 가게에서 사면은 코버추어 75% 거의 못 보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 그 매대에서 짚는 제품들은 거의 준 초콜릿, 초코 가공품, 맞아요, 초코 프리퍼레이션, 네, 카카오 함량 10% 미만짜리들을 이제 초콜릿이라고 알고 드시는 경우가 있죠. 아 그럼 코버추어를 네. 못 쓰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럼 그 웬만한 우리가 보는 데서 아, 생산비 때문인 거죠. 생산비. 예, 그러니까는 네. 당연히 이 버터하고 초코 성분이 많을수록 당연히 이제 생산비가 원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는, 그러니까 비싼 원료 조금 넣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처음 먹었을 때 네. 저는 뭐 또 역시 초콜릿도 좋아합니다만, 굉장히 참. 딴 거 있어요. 또 요즘 최근 한 지난 한 7, 8년간에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이제 초콜릿에 대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른바 그 대공장용 이른바 그 편의점용 초콜릿이 네. 아닌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초콜릿 그 가게들도 많이 생겨났고 예, 예, 예. 초콜릿 또 다양한 형태의 수제 속 네. 초콜릿도 많이 쪄서 됐는데 예. 이런 초콜릿을 먹었을 때는 저 솔직히 좀 저는 뭐 아 뭐 그렇구나 초콜릿이구나라는 느낌이었는데 좀 뭔가
달랐어요. 네. 느낌이. 그래서 네. 아,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 공정 네. 자체가 예, 이미 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초콜릿과 네. 좀 많이 다르다. 그렇죠. 공정과 성분. 그러니까 아마 이제 드셨던 게 조금 불편했던 거는 느낌 뭐랄까 믹스 커피 같은 거예요. 뭐 이제 막 유지방도 많이 넣고 뭐 이제 첨가제도 많이 넣고 뭐 이제 약간 카카오가 네. 아니 진짜 초콜릿이 아닌 예.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네.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나 이제 뭐 불행하게 그런 걸 초콜릿으로 알고 살 세대다 이제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중국 애들이 다 먹으면 이제 아. 네. 이제 좀 달달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보죠. 우리 모든 게 다 초콜릿에 죽인다. 아까 우리 한소정 팀장은 뭐 어릴 때 심부름하고 그 삥친 거. 3명은 사면 그 초콜릿이 뭐예요? 그 아 저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초콜릿의 패키지에는 이렇게 정말 스위스 들판을 생각나게 하는 암소 그림과 네, 넓은 초원과 이런 그림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 뭐 초콜릿은 뭐지? 아, 브랜드는 이제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네. 우리 자바는 처음 먹은 초콜릿이 뭔 초콜릿이 기억나나요? 특별히 언제 먹었던 초콜릿이 저의 첫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H3 뭐 허쉬에서 나온 네. 그 은박에 쌓여 있는 그 물방울 모양의 그 아, 진짜 딱 세대 차이가 딱 난다. 개별 표장된 아. 그 있잖아요. 네.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네. 그거를 하여튼 허쉬 네. 네,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 소풍을 갔는데 누군가 이걸 갖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음식이야. 허쉬를 모르지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 내가 아는 건 롯데 가나 초콜릿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놈이 했던 말이 짜증나는 게 가나 초콜릿 세대구나. 예, 짜증났던 게 이게 뭔지 아냐. 뭐지 음박시사였는데 뭐지 그게? 이게 초콜릿이다. 오. 그래서 그거를 하나 받아가지고 먹어봤더니 야 이것은 천상의 맛이다. 그 이렇게 보면 그 종이를 싹 잡아 빼면 싹 까지잖아요. 네. 우리 가나 초콜릿은 은박지 엄청 얇은 거 그거 막 잘 안 벗겨질 때 있다고 이거 하다가 꺾어지고 녹아가지고 손에 묻고 근데 허쉬 이거는 그 종이만 잡아 당기면은 하, 그래서 참 맛도 있는데 잘 까게 만들어줬구나 그때 저는 아,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롱이는 어때요? 저는 사실은 저도 가나 세대긴 한데요 그때는 뭐 초콜릿을 따로 이렇게 초콜릿에 대한 인식이 없다가 이게 90년대 초반이었나 이게 크런키라고 롯데에서 아~ 나온 게 있잖아요. 근데, 예, 예. 근데 그게 저는 그 초콜릿 맛보다는 예. 그때 이정재 씨가 저는 갓 데뷔했을 때 예. 그때 그 익스트림이라는 락밴드의 그 수지라는 노래를 배경으로 깔고 이정재 씨가 기타 치는 신용을 하면서 그때는 진짜 치는 줄 알았죠. 근데 하여튼 신용을 하면서 그 초콜릿 광고를 했는데 그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노래도 너무 좋고 나오는 노래가 야 그래서 이 크런키라는 초콜릿이 뭐길래 이렇게 멋있냐 하고 그때 이제 의식적으로 초콜릿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락커가 될 자질이 있었어. 그때부터 제 인생이 망했죠. 저는요 처음 초콜릿을 먹은 게 브랜드 이름이 그 제품 이름이 뭐냐면요 님에게 초콜릿이라는 게 있었어요. 님에게요? 네. 님에게 아 님에게 님에게 에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최초의 공식적인 대공장 초콜릿이 아닌가 싶어요. 1968년. 오. 네. 제 국민학교 1학년 때. 아. 어린이 강원. 예. 네. 그때 또는. 가격이 50원. 와우. 50원. 졸라리 비싼. 그러니까 도저히 없는 집에서 사 먹을 수가 없는. 예. 이런 종이 마분지 곽에 맞아요. 있는 이 님에게 초콜릿. 세 종류가 나왔습니다. 오, 세 종류씩이나. 네, 흰색 포장, 검은색 포장, 빨간색 포장. 근데 맛은 다 비슷해. 제가 그걸 왜 기억을 하느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구나. 아, 그럼. 나는 고통을 가르쳐 준 게 저한테 초콜릿이야. 왜냐하면. 자 이제 유치원을 마쳐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딱 하니까 우리 엄마가 자 이제 너는 이제 드디어 학생이 되었다. 그래 봐야 7살인데 학생이 되었다. 뭐가 달라졌냐? 그 전에는 용돈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그냥 달라면 엄마 10원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엄마 10원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왜? 학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우리 엄마의 계략이야. 나한테 돈을 안 주려는. 그 엄마 10원만이 7번만 하면 70원이잖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삼모사라는 말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내 중학교 한문 시간에 조삼모사를 빌어보고 그 무릎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6년 전에 우리말을 떠올렸어요. 일주일 용돈으로 50원을 주겠다. 와, 너는 앞으로 주급제다. 아, 주급제다. 아. 그래서 네가 50원을 가지고 일주일을 네 스스로 운용을 해라. 근데 나는 최고 단위가 10원이잖아. 엄마 10원만. 50원을 준다는 거야. 근데 네. 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속은 거야. 20원이 펴.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70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냥 목돈으로 50원을 준다는 말이야. 바로 까디 오케이 했지. 근데 딱 문제는 그때 니메기아 초콜릿이 출시가 됐어.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이걸 하나 사 먹으면 끝이. 아, 그 일주일이 끝이야. 그러네. 근데 이제 우리 집 앞에 불량식품 가 이제 이 동네 구멍 가게들 바로 불량식품은 단위가 보통 1원이에요. 1원. 아, 1원, 2원이야. 야, 그럼 50 아, 50.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해태, 롯데 같은 이런 대기업 메이커 제품이 이런 우리 그 서민들 동네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이제 어디서 만드는지 알 수가 지역에 없는, 있는 무슨 뭐 과자 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의 옆집에서 가정집인데 그 집 근처만 지나가면 이상하게 달달한 냄새가 났어. 여러분 그 이 바닥종이라 그랬죠. 이 셀로판지에 싼 사탕 있잖아요. 아 있어요. 그걸 집에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하여튼 그 인근 동래구 거제동 지역에서 이제 공급을 해서 팔았어요. 그런 간의 수공급의 과자들이 대부분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그 사실 해태 롯데라는 브랜드가 우리한테 일상적이 되는 거는 70년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에 3학년, 4학년 정도 됐을 때, 근데 제 1학년 때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드디어 이 초콜릿이 나온 거야. 이제 그 이름을 혹시 종합 선물 세트? 아, 알죠. 그러는 이제 막 큰 그 이런 그 문화가 오기 그 직전에 이제 이 초콜릿이 딱 나와서 사람을 이제 돌게 만든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좀 그 님에게 초콜릿 전에 초콜릿을 이미 접했어요. M&M. 미군 부대. 미군 부대. 네, 우리 엄마 아버지 다 미군 부대를 다니셨기 때문에. 아. 근데 그 이제 그 단추 초콜릿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런 판형 초콜릿은 사실 구경을 못했고 M&M 중에서도 이제 단추로 된 거 이게 이제 그 이른바 깡통 아줌마들이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미제 초콜릿으로 이제 팔았을 텐데 그 초콜릿은 그래도 뭐 자주 그렇다고 뭐 우리 부모님이 미군 부대를 다니셨다고 해서 늘 그걸 들고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뭐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제 그것도 몰래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래 이제 이 미군 부대는 한국인 근무자들이 이 안에 있는 물건을 갖고 못 나오게 됐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잘못 근무에 걸리면 직장을 잃게 돼요. 아들한테 초콜릿 먹이려다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들고 나오지 못하지만 또 이제 역시 그 어둠의 경로에 강한 저희 아버지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근분소에 헌병을 매수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갖고 나오시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매일같이 갖고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초콜릿을 맛봤는데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M&M보다 사람 딴 우리나라 그때 어린 아이들이 환장했던 그런 초콜릿보다 나는 니메기아 초콜릿이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결국 이 내수용 제품이다 보니 당연히 그 당시 한국에 애들이 필요하는 좀 약간 좀 조잡스러운 맛이 훨씬 더 강화됐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강원 선생님은 그 먹는 쪽에 있어서는 친일파예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나라 제과 쪽이 이제 아무래도 일본 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제 45년에 물러가고 그 이후로 이제 미군정이 시작이 되고 근데 그때 이제 초콜릿이 일본이 전파해준 초콜릿을 이제 미국이 다시 전파해주는 이제 이런 오버랩이 되는데 62년에 수교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약간 야매로 막 이제 막
일본제 뭐 기술이나 음식 카피해 오던 거를 62년에 수교하면서 64년에 아 예예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걸 이제 카피를 해 오는 거예요. 네. 기술로 카피를 그러면서 사실 맞아요. 70년대 이후가 지나가면서 초콜릿 사이 막 두 배씩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기에 맞아요. 최초 일본 기술 카피한 초콜릿을 드신 거죠. 바로 그 롯데 제과의 공장이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맞다. 아. 90년대에. 제가 그 롯데 제과를 지나서 국민학교를 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리메이크 초콜릿은 제 기억에 롯데의 것인지 혜태의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 기억에는 혜태 같은데 롯데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혜태는 좀 롯데보다 뒤에 놓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그게 일본 그 말이 맞네. 이게 일본 모리나가의 맛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한테 부드럽고 달콤한 거지. 미국 초콜릿에 비해서는. 에이, 저희가 그쵸. 와 김종필 덕분에 초콜릿을 먹게 되는 뭐 그런 결론이 그렇게 돼버리는 건가요? 뭐 약간 오바긴 하지만 네. 뭐 하여튼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 왜냐면 이제 그때 바로 이제 롯데가 직접 진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내 어린 7살짜리 아이 입장에서 보면 M&A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이 니메게를 먹기 위해서는 내 일주일 전 재산을 잃어야 먹을 수 있다는. 그래서 난 우리 그래서 더 맛있어 더 맛을 느꼈을지 몰라요. 자주 못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내 운명을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게 저 나중에는 진짜 한번 그 유사성을 보고 싶은데 그 이 열대작물이 주는 그 강력한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카, 설탕, 커피,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런 뭐 카카오 다 이제 굉장히 소년의 전 재산을. 그러게요. 네, 저도 엄마한테 두드려 맞더라도 300원을 삥땅 치면서 그렇네요. 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은 좀 받아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초콜릿 산업이 두 배 세 배 막 성장을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초콜릿이 전 국민한테 퍼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뭘까요, 진짜? 네, 74년 초코파이. 초코파이. 정.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뭐 맨날 농담으로 하자 이 초코파이의 초콜릿은 초콜릿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초콜릿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각인시키는 거에 이제 성공을 했고 그 전까지 초콜릿은 굉장히 고급 과자에 속했는데 홀딱 하나 뒤집어 씌운 역시 이제 일본 제품 카피 그렇군요. 네, 일본은 미국의 문파이 뭐 아마 이런 거를 카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이게 이제 군대랑 딱 맞아 떨어지면서 군대 보급으로 울면서 이제 뭐 화장실 초콜릿 먹었다 초코파이 먹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초코파이는 진짜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과도 사귀셨나 봐요. 그렇게 되나요? 근데 저는 초코파이가 진짜 그 한국이 만든 하나의 또 세계화된 음식 중에 하나 같은데 제가 지금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2013년에 제가 네팔에 1년 있었잖아요. 네. 네팔에 이제 주재원으로 1년 있었는데 저희 그 커피 생산지 들어 되게 깡촌이거든요. 거기도 초코파이가. 네. 그 깡촌에도. 네, 그러니까 그 고도가 높아서 초코파이 빵빵해져 있는데 거기까지. 초코파이. 그게 현지에서 하나에 얼마씩 팔던가요? 아 체크 안 해봤네요. 네. 근데 그 네팔에 이번에 지금 오늘 보니까 큰 강도 7.9의 큰 지진이 나가지고 벌써 이제 사망자 수가 굉장히 속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산도 많고 뭐 이제 오래되고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데서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쉽게 다치는 것 같아요. 뭐 응급 구조 이런 게 되게 구호 시스템이 잘 안 되니까.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 초코파이가 가 있다는 거. 예,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역시 우리가 일본 수교를 통해서 우리 초콜릿의 일대 도약을 이뤘다면 역시 또 중국과의 수교를 92년에 하면서 초코파이 또 그때 많이 수출되고 아까는 뭐 러시아 가고 이러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 우리가 이제 북한에 풍선 많이 보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실리는 대표 품목 중에 하나로 또 초코파이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이제 진짜 초콜릿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형 초콜릿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던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리온이 은근히 알부작했네요, 진짜. 근데 이제 짝퉁 초코파이도 너무 많으니까. 아하. 그렇잖아요. 예.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코파이보다는 OS를 더 좋아하는데요. 네. 초코파이는 잡단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갖고 그 순수한 초코의 맛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OS파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초코파이 덕분에 전 국민이 이제 초콜릿의 맛을 들여서 네.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사실은 아무래도 이게 맛만 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본격적인 초콜릿의 맛을 좀 원할 텐데. 네네.
그다음 그럼 어떤 그 계기가 있었나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발렌타인 거죠. 아. 아. 예. 네. 아, 여기서도 이제 좀 촉촉해지네. 아, 그러게요. 예. 네, 제가 사실 저의 첫 번째 발렌타인에 초콜릿 선물을 받았던 남자를 떠올리면서 그게 몇 년도인가를 아, 발렌타인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제가 첫 번째로 네, 선물 줬던 남자를 아, 아. 이제 생각하면서 그게 몇 년도인가를 생각해 봤었는데 그래서 아까 사실 와 가지고 강 선생님한테 내가 그 초콜릿 줬던 연도가 약 88년도 같다. 제가 얘기했는데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발렌타인데이는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 네. 기억을 좀 맞춰봐야겠어요. 아, 저는 그 네.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백화점 행사로 이제 네. 크게 네. 그 네. 마케팅을 한 게 우리 한성현 팀장이 84년이라는 거야. 84년. 예. 네. 근데 83년에 대학교 4학년 때인데. 네. 그때 나는 뭐 그런 백화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랬는지 전혀. 그럼 뭐 발렌타인 데이라는 말은 난 그때 몰랐어. 뭐 안 그래도 뭐 언니들이 일상적으로 초콜릿 상시로. 예. 네. 근데 저는 명확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88년도에 이제 제가 네. 초콜릿 줘봤던 게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굉장히 저는 발랑 까졌네요. 아니 저는 되게 순수한 중학생이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랬던 게 생각이 나고 그때부터는 어쨌든 발렌타인이 굉장히 이제 상업화가 발렌타인데이라는 네. 말을 네. 처음으로 들은 건 90년대 한 중반이나 됐어요. 네. 네. 지금 우리 저 몰랐던 청년 강원에 또 새로운 면모가 예. 상시로 초콜릿을 받으셨다. 네. 여기서 자방구도원님이서 라고 이제 선생님 주장을 하시는 거고 믿을 수가 없는데 막 이런. 네. 근데 88년도면은 그 학생 자방고등원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단 아, 네.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 당시에 뭐 발렌타인 데이니 화이트 데이니 이 당은 없었고 그때 고2 오빠한테 줬었는데 진짜로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이분이 좀 일찍 그쪽에 눈이 드신 거야.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역이 좀 좋은데 사셔서. 아니야 대전이냐 대전. 사실 제가 지난 그 박수 정박수님 아, 그 예. 방송 때도 전기 그 그릴 통닭 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아버지 진짜 그 바바리코트에 사왔었거든요. 전 전기 그릴 그 되게 일찍 먹었었어요. 근데 못 드셔봤다 그래가지고. 그 언제 드셨어요? 좋은 전기. 지역이 정말 대전 좋네요. 제 나이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발렌타인을 통해서 굉장히 초콜릿 그 어떤 이제 프로모션이 많이 되고 이제 뭐 찬반 뭐 양론 뭐 되게 네. 많지만 그 이제 지나가고 근데 이게 선물이잖아요. 선물의 기본 특성은 비싸게 좋은 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처음 그 발렌타인 선물했을 때만 해도 네. 별로 옵션이 없으니까 이제 기성 초콜릿 사다가 부셔서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뭐 정성만 보여주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예 노력봉사하는 이제 그런 초콜릿인 네. 거고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이제 수제 초콜릿도 굉장히 뭐 네. 장인들이 만드는 그런 초콜릿도 있고 뭐 광화문에 가면 네. 뭐 이제 고디바 같은 매장 막 그람 단위의 이제 가격이 책정된 뭐 이제 그런 매장 오. 물론 이제 터키 회사로 매각되어서 예, 고디바가 터키 회사 터키로 그거를 굳이 숨기려고 하시지만 알 사람은 다는 아. 이제 왜 이제 그런 운명을 걷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런 뭐 이제 요즘 그런 비싼 초콜릿 매장들도 많이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좋은 이제 수제 초콜릿 네, 매장과 그리고 이제 그런 수제 초콜릿 매장도 그냥 뭐 프랑스의 어떤 정통 초콜릿을 구현하는 그런 매장들도 있지만 또 우리 뭐랄까요 이제 한국의 뭐 어떤 재료들이나 네. 뭐 한라봉 요년항 뭐 이제 아. 이런 걸 좀 매칭시켜서 굉장히 더 진취적인 그런 초콜릿 만드는 좋은 매장들도 많이 있죠. 그렇군요. 아, 그건 먹어봤다. 한라봉 그 아 그런 네. 건 주셨어요. 혹시 뭐 제주 공항에서 있는 약간 되게 싼 초콜릿은 한라봉 이런 뭐 누가 하여튼 사다 준 걸 보니 아 그 예 더 비싼 한라봉 초콜릿도 있는 거군요. 예. 저는 당장 오늘 좀 서울에 있는 그 친구 마중 가느라 그 종로에 있는 호텔을 갔는데 네네.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도 이제 제주 한라봉 초콜릿이면 다 팔더라고요. 아 예. 전 그걸 거기서 왜 파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주도에서 판매되는 물량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한국의 초콜릿 시장 막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발렌타인데이 때 60%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초콜릿 시즌이 정말 딱 시즌 이게 되게 어려운 장소. 그러니까 이게 딱 물량해가지고 60% 그때 확 밀어내고 여름에는 이게 초콜릿 유통은 진짜 초콜릿은 생산부터 그러면... 유통까지가 온도의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얘를 이제 콘칭하고 이럴 때의 온도, 뭐 얘를 건조할 때의 온도, 얘를 뭐 다시 몰딩할 때 온도, 얘를 뭐 포장을 할 때 온도. 근데
이제 어떻게든 뭐 다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온도 딱 통제, 그건 그래도 공장 안에 통제니까. 근데 유통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초콜릿은 진짜 대기업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냉장 유통차 돌려서 뭐 홈플러스 매장 딱 깔으려면 이거 택배로 못 비용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름은 또 엄청난 비수기잖아요. 초콜릿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 초콜릿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뭔가 좀 더 이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아까 이제 얘기했던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그 초콜릿을 하는, 그러니까는 뭐 아까 제가 정통 프랑스 초콜릿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은 이제 삐아뿌라는 매장에 이제 고은수 셰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이제 한국적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카카오 봄이라는 삼청동에 있는 그런 이제 매장도 있어요. 되게 이제 두 분 다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 이제 장인들의 초콜릿인 이제 사실 그건 기성품화 될 수도 없고 많이 복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매장 운영도 쉽지는 않다. 아, 그런 분들은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예. 코보추어. 그렇죠. 코보추어를 직접 들고 오셔서 예, 예. 그걸로. 한국에서 이제 네. 다 일일이 이제 손으로 작업해서 속에 이제 네. 가네슈도 넣고 초코 봉봉이라고 네. 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뭐 이제 프랄레. 아, 그렇군요. 그럼 정말 이퀄 그렇죠. 초콜릿이 네. 거의 코보추어 75%니까 네, 네. 거의 이분들이 뭐 모양이야 그렇다 쳐도 네. 하여튼 내용은 거의 그 그분들 수제 초콜릿과 맞먹는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분들은 이제 더 많은 정성을 또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농부의 정성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한 거고 네. 그분들은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했으니 이런 뭐 3천 원이면 싸네요. 예, 예. 뭐 거전에 거전. 예.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예. 그슬로 올라가서 네네네. 네, 네. 인간들은 그러면 이 초콜릿이라고 지금 우리가 먹는 초콜릿이란 건 네네. 언제쯤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예. 이제 이런 판형 초콜릿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한 초콜릿은 이제 뭐 19세기 이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언제 먹었냐? 그러니까 이제 뭐 문헌으로 치면은 이제 뭐 기원전 한 1000년 전부터다.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이제 안데스 있죠. 예, 멕시코, 마약. 올맥 쪽 막 이렇게 해서 막 제사 지내고 그리고 뭐 이제 카카오 이제 신성시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랄까 이제 너무 귀하니까 많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모양을 닮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은 이거를 화폐로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참전하는 용사들한테 이제 한 잔씩 주는 거. 그러니까 참전하는 용사들은 돈을 들이키고 왕은 앞에서 돈을 먹으면서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초콜릿이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가졌고 또 이제 최음제로서도 당시에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예, 최음제라고 한다면 예, 넘어가시고요. 아,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예. 정말 이렇게 우리 그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옛날 이거 유럽의 부르봉 왕조의 예. 귀족들이 말이 나온 김에 그러니까, 이렇게 섹스 파티를 하기 전에 실제로 이제 풍속의 역사나 이런 걸 읽어보면. 네. 거의 부르봉 루이 14, 15세 이럴 때는 거의 매일 난교들을 했대요. 왕하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백작 뭐 후작 네. 뭐 부인들이 그냥 우르르 그냥 이렇게 떼십을 한 거야. 근데 힘들도 좋아. 그럴 때 이제 가장 최고의 그 이 음료가 이제 역시 이제 뭐 그 뭐죠? 그 스파클링 와인. 네. 다음에 이제 초코. 초콜릿. 초코가 이제 거의 이제 뭐 정력제, 체험제 이런 걸로 써 있다는 게 역사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초콜릿에 어떤 요소가 그런 정력제적인 요소를 하는 건가? 나 안만 먹어도 안 그렇던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셨던 거 초콜릿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걸 먹으면 이게 혹시 이퀄 초콜릿 먹으면 급한 대로.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제 나 지금 오늘 벌써 4개 먹었는데 오늘 밤 잠을 못 자는 건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이 유럽인의 눈에 처음 그럼 초콜릿이 띈 게 언제냐? 그러니까는 네. 그건 이제 당연히 굉장히 많은 예. 역사의 어떤 전환점들에는 한 산의 이름이 있죠. 네, 1502년 콜럼버스. 아, 콜럼버스. 네,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인도인 줄 알고 남미 갔다가 네,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부하들을 이제 쭉 정찰을 보내요. 정찰을 네. 보내가지고 원주민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얘가 갤리선을 타고 왔는데 이 안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난생 처음 보는 그냥 뭐 약간 콩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이 원주민들이 막 질겁을 하면서 이거를 주운 거를 보고.
아니 우리는 금 찾으러 왔는데 이게 금인가? 왜 애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지? 예.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카카오빈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으로 쓰고 굉장히 귀한 이제 물건들로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인데 이제 그거를 뭐 어디로 데려가거나 뭐 이제 더 추가적인 그런 건 하지 않고 그거는 조금 더 뒤 세대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한 1519년쯤에 이제 본격적인 정복군이 와서 이제 거기를 다 점령을 하고 이러면서 초콜릿을 스페인에 갖고 가서 이제 최초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먹는 방법이 좀 조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을 뭐 이렇게 한번 이제 구운 다음에 로스팅 한 다음에 이렇게 맷돌 같은 걸 이렇게 갈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이제 페이스트 성상이 돼요.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지방을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코 버터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갖고 있는 애기 때 얘 페이스트 상태가 되고 고추장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굳혔다가 나중에 먹기도 하고 내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따뜻한 물이나 기타 뭐 향신료나 이런 걸 넣고 계속 이렇게 따르고 저렇게 따르고 하면은 예, 그런 이제 거품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음료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소리는 이제 제가 이 스크를 먹고 있는 아, 그 사실 저 예전에 뭐 상식 치는 거 볼 때 예전엔 다 어떤 코코아 형태로만 먹었다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알고 보니까 이제 굳혀서도 먹었다는 얘기 그렇죠, 먹었던 이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 어쨌든 사람들은 맛있는 게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어쨌든 어디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도 먹지만 얘를 갖고 가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 같은 데 굳혀서 이제 갖고 가거나 이제 이런 방법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유럽에 소개되고 유럽 왕실 간의 이제 정략적인 결혼들을 통해서 각 나라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스페인 애들이 프랑스에 알려주고 프랑스 애들이 영국에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이제 유럽에 다 전파가 되게 됩니다.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제 초콜릿의 어떤 그 최음 효과라는 게 마치 요즘도 아니죠. 하여튼 그 우리 미국의 어떤 우드스탁 시절에 여피들이 무슨 아니면 그 뒤에 뭐 코카인 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싸서 왠지 비싼 게 막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그렇게 해서 아 비싼 걸 막 이렇게 막 하는구나 그래서 막 흥분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정서적인 뭐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카카오 그 열매 자체가 자체가 맛이 달아요? 아 예. 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얘는 카카오 파드라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다 이제 카카오 파드예요. 여러분 아몬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겉껍데기는 비파 같이 생긴 게 나무에 달려 있고요. 걔를 따면은 그 안에 카카오 빈이 과육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육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과육이 맛있나요? 네, 과육이 맛있고 정말 되게 부드러운 과일 같아요. 그래서 저희 페루 그 생산지 갈 때 쇼콜라띠에 한 분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 삐아프. 예, 그 고은수 셰프 모시고 갔었는데 먹어보고 정말 막 베르가못 향이 난다 이러면서 되게 맛있고. 베르가못 향이 어, 그럼 여기서 예, 하여튼 뭐 맛있다는 얘기겠죠. 궁금해지는 게 그럼 그 코코아 열매의 그 과육은 네네. 초콜릿만 나요? 무슨 맛이 나나요? 아니, 과일 맛이에요. 얘는 뭐 근본적으로 과일인 거예요. 저희는 과일 안에 지금 씨앗을 활용하는 거고요. 근데 그 씨앗도 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앗은 저는 깨물어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걔를 이제 말려가지고 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려서 빈을 만든 상태였을 때는 이미 가공하기 전이지만 초콜릿 맛은 나요. 아~ 그래서 정말 그 농부들이 그거 따고 이렇게 가공할 때 배고프면 카카오 한 통 먹어요. 저희도 밭 구경 다니면서 이제 그 과육을 과육을 먹으면서 씨가 필요한 거니까. 예예예. 예.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파드를 쪼개고 씨앗을 분리해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길어요. 그래서 이 씨앗에서 아까 말한 과육을 뭐 사람이 입으로 일일이 다 먹어서 그걸 씨랑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통에 놓고 이제 기본적인 뭐 원리는 발효, 그냥 쉬운 말로 섞이는 거죠. 과육을 얼른 섞여가지고. 아, 아깝네. 아깝네요. 예, 그러니까는 그때 그 셰프님도 이렇게 맛있는 거를 근데 이제 그 과육만 모아서 술도 담아서 먹긴 해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걔를 과육을 너무 물컹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적당히 잘 벗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걔는 어쨌든 얼른 섞여서 그 예, 빈만 하고 그 빈을 가지고 뭐 말리고 근데 이제 이 빈 말릴 때도 보면은 빈 이제 그 섞일 때도 보면 막 당연히 막 구더기도 오고 뭐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나무 통에 넣고 발효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바나나 잎을 덮어서 발효시키는 방법 이거는 이제 뭐 각 농가에서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예 그러면서 이 과정 지나고 나면 이제 자연 건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정글 열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비 확 내리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오. 그러면 신속하게 접어서 이제 막 또 이렇게 해놓고 계속 이제 석가래 같은 거를 끌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돼서 사실 그 말리는 과정까지 굉장히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뒤집어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 유럽 왕실에 초콜릿이 이제 되게 많이 퍼지면서 문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윗사람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7, 18세기 정도에는 왕실 공식 연회의 마지막 음식이 이제 초콜릿이 될 정도로 굉장히 사치스러운 품목이 됐다가 이게 수요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아, 이 초콜릿을 이렇게 있는 것만 가져와서는 이게 수지가 안 맞는다. 여기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초콜릿 재배를 하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재배 플랜테이션이. 예, 플랜테이션을 하자라는 계획 하에 근데 이제 원래 거기 있던 투피족, 브라질 이런 쪽의 투피족.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한테 그 일을 시켰어요. 누가? 예수의 수사들이. 그래서 이 초콜릿 역사에는 보면은 약간 종교 쪽에 있는 영향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의 수사들이 그 플랜테이션을 하려는 때 이 원주민들이 그런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형도 되게 많이 하니까 금방 도망도 잘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저히 이게 생산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해서 얘들이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남미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노예 첫 번째 노예 무역이 이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쭉 플랜테이션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는 칼로 따는 것부터 파드 쪼개고 뭐 빼내고 썩히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예뿐만 아니라 노예가 만든 가정의 아이들, 부녀자 뭐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카오 쪽에서 특별히 그 어린이 노예 노동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 사탕수수 같은 사실 계속 이거 치는 그렇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들이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노예 노동, 어린이 노동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초콜릿은 그런 이제 참 엄청난 비극의 역사, 아프리카 흑인들의 비극의 역사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의 거의 이제 10%의 노동력이 바로 이제 이 카카오 쪽 이제 이 생산에 투입됐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한 모든 카카오들은 그 예수회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영 체계도 보면은 그 예수회 수도의 이런 쪽이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력을 가졌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랑 뭐 동인도 회사 이런 데가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력을 이제 가졌다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어요. 경영 조직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작은 근데 사실 그 동인도 회사도 그냥 회사잖아요. 회사인데 인도를 다 점령 통치했다는 거를 보면 이게 이제 수완이 보통 수완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로 끌고 이런 결과로 해서 이제 남미에서 생긴 어떤 초콜릿이 이제 지금은 가장 뭐 코트디부아르나 가나에서 지금 전 세계 70%를 찾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전파가 된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왕실에서 먹던 것들이 점점 상류층 가정 뭐 이런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한 18세기나 뭐 이제 이때쯤 되면은 뭐 영국인들의 아침 식사에 이제 이 브런치쯤에 이제 초코 음료가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요. 이제 뭐 초상화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래서 예쁜 그릇이 있어요. 초콜릿을 담아 먹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초코 음료가 지금은 초코 음료에 막 유화제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잘 녹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엔 그게 없으니까 걸쭉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릇 뚜껑에 이제 그 언제나 이걸 젓는 게 같이 달려 있어요. 그 젓는 도구가 그래서 고 있던 그 예쁜 그릇의 이름이 원래 쇼콜라띠에. 예, 그 그릇의 이름이 쇼콜라띠에인데 지금 이제 초콜릿 만드는 사람들을 어떤 전문가들을 저희가 이제 쇼콜라띠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 거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계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19세기에 들어서 초콜릿 가공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게 돼요. 예, 이제 그 중에 하나 우리 이 귀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 네슬레라는 사람도 있고. 아, 사람 이름이 있군요. 네, 네슬레 약사예요. 스위스의 약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유를 뭐 조제 분유로 만드는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유가 됐고 이 조제 분유를 초콜릿에 넣으면서 밀크 초콜릿이 나오게. 이제 그런 거죠. 예. 근데 아까 이제 버터 얘기를 아까 이제 버터랑 뭐 고추장. 마늘. 예. 네, 그렇죠.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카카오에도 버터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 버터가 되게 좀 특이해. 카카오 버터를 카카오 버터만 따로 떼서 먹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카카오 버터는 굉장히 많은 버터 중에 그러니까 무색무취
아무것도 쓸모가 없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렇군요. 예, 코코아랑 같이 있을 때, 근데 코코아랑 섞였을 때 이 초콜릿의 식감을 내는 애는 버터예요. 예, 카카오 버터는 네. 우유의 그 버터가 아니라 예, 예. 카카오의 버터.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풍미와 맛과 식감을 좌지우지하는 애가 바로 이 카카오의 버터인 거고. 그러니까는 사실 초콜릿의 맛을 낼 때 이 버터를 몇 프로 넣지? 이거가 되게 중요한데 그 전 단계 19세기 전에는 버터 자체를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다 때려놓고 하니까 맛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초코 음료에 향신료를 넣든지 뭐 이제 되게 이제 이상한 거를 우유 같은 거는 좀 생우유 같은 거 넣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맛을 조정을 했는데 이제 1828년에 네덜란드의 반후텐이라는 사람이 이 압착 기술을 이게 분리 기술을 이제 아, 버터를 추출할 수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압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압착해서 분리를 해내는 건데 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초콜릿에 이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든 이제 이 기술자의 슬픔 얘는 돈을 못 번다. 아 얘는 돈을 못 벌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못 번 이유가 왜냐면은 그 카카오 그 버터로 분리해낸 부산물이 그 당시에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로 뭐 용도가 많았으면은 근데 오늘날엔 용도가 있습니다. 오. 무엇일까요? 오, 글쎄요. 뭐 연료로 쓰나? 연료로 쓰나? 그러게요. 창의적이신데요. 예, 네. 우리 바디 제품. 아, 네. 네, 그러니까는 그 바디샵 이런데 가면은 최초에 걔네가 했던 게 카카오 버터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디샵도 굉장히 유명한 공정무역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초콜릿 카카오 하는 공정무역 단체들하고 협업해가지고 걔네가 개발한 카카오 산지에서 걔네가 카카오로 초콜릿 생산하고 남은 그 부산품 그걸로 이제 카카오 버터 같은 거 만든 거예요. 몸에 바를 수 있는 그런 거. 아 그럼 그 바디샵이라는 네. 회사가 네. 정말 그 부산물의 좀 용도를 생각해 낸 거군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략? 지금은 예. 아, 예.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전에 아까 그 초콜릿 산지 너네 왜 페루 했니라고 했을 때 그때 사실 인도네시아도 약간 검토가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 예. 바디샵의 그 생산지가 거기 있었어요. 아~ 그래서 얘네랑 좀 협업하면 아 우리도 글로벌 기업한테 배우면서 아~ 예, 이랬는데 예, 거의 아침에 좀 고생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반후텐 그렇게 하고 그 기술을 네. 이제 한 뭐 몇십 년 더 지나서 이제 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먹는 이런 판초콜릿이나 이런 것들로 가속화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듣던 이름 캐드베리 뭐 이제 이런 초콜릿 회사도 네. 나오고 예 뭐 프라이 이런 초콜릿 회사도 나오고 이제 이런 이름 익숙한 이름들이 점점 예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게 뒤에 성분표 보니까 좀 다르시죠. 어 그러게요. 예. 그러면 참 성분표 말씀하신 김에 예. 보면은 여기 그 코코아 버터든 이제 알겠고 버터가 네. 이제 정말 코코아 그 컵 아 코코아 그 콩에서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기름 예. 같은 그런 거인 거 예. 알겠는데 그리고 부산물이 나오는 게 코코아 매스는 뭔가요 그럼?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커버추어라는 거 네. 예 그 커버추어라는 거를 분리했을 때 매스와 예 그다음 버터 아 예,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커버추어 분리하면은 매스와 버터 아 예. 그렇군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더 많이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75%냐 55%냐 그냥 뭐 요 정도 이제 보시면 그래서 네 개나 먹었더니 예. 좀 오는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애플 초콜릿 와. 네. 우리 걸신님이 네 개라는 것은 사실 보통의 분들에게는 하여튼 4분의 1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 이퀄 초콜릿 하나만 먹어도 네. 뭔가 몸속에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네. 여러분 저희 초콜릿. 나 이거만 먹을 거야 앞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거만 먹을 거야. 정말 근데 굳이 따지면 정말 제가 이 정말 이퀄 초콜릿 리얼 다크 75%를 제가 좀 먹어봤는데 네. 예전에 또 우리 롯데 제과에서 이제 드림 카카오라고 해서 이런 카카오 함량이 높은 이런 것들 많이 냈었잖아요. 그래서 99% 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75% 이 초콜릿은 제가 이 드림 카카오 먹으면서 맛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이 정말 이 이퀄 초콜릿의 75%는 굉장히 뭐랄까. 일단 진해요. 굉장히 진해. 예전에 드림 카카오의 어떤 그 약간 뭔가 쓰긴 쓴데 뭔가 좀 비어 있는 듯한 그런 맛. 어떤 그런 맛이 아니라 안에 진하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그리고 진하니까 꼭 이렇게 많이 안 달아도 부드러움이 딱 느껴져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콜릿 맛 에 대해서 말씀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초콜릿 이제 그 테이스팅 노트 같은 거 봤을 때 초콜릿의 기본 맛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쓴맛과
떫은 맛. 떫은 맛? 예, 요 두 가지가 했고 그 우리가 보통 초콜릿 중에 아까 뭐 어떤 성분이 이렇게 근데 그 성분으로 되게 많이 얘기되는 게 폴리페놀이잖아요. 근데 이제 폴리페놀에서 기나 이게 진짜 뭐 그런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맛이 이제 쓴맛이고 그다음에 요 와인하고 똑같아요. 어, 예, 와인의 쓴맛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요것이 이 그리고 초콜릿의 다른 이제 보조적인 맛으로 언급되는 게 뭐 이제 산미 아까처럼 그 어쨌든 과육에 둘러싸인 애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좋은 신맛들을 가지고 있고 탄맛, 뭐 캐러멜 맛, 그다음 뭐 체리 맛,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맛들로 꿀, 매가, 견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제 어떤 테이스팅 노트 보면은 깃털 탄맛. 브레이크 라이닝 단맛 마시는 이건 되게 나쁜 맛을 표현하는 그런 테이스팅 노트죠. 근데 저는 가끔 테이스팅 노트에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막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와인 테이스팅 노트에 말발굽향 막 이런 게 있어요. 얘는 말발굽향을 맡았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지? 예, 이제 좀 이런 어, 것들이 있어요. 예. 예.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웻독 그러니까 네. 젖은 비에 젖은 개냄새. 예. 아~ 또 그런 이제 뭐 탄 그러니까 불탄 부엽토 냄새. 예. 어, 부엽토 냄새. 예. 똥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예. 실제로 그런 그 향을 느끼게 하는 떨리게 하는 와인들이 있거든요. 오. 어, 뭐, 그런, 근데 이게 거의 쓰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네요. 어, 네, 초콜릿이랑. 네. 그렇죠. 왜냐면 일단. 와인과. 근데 거의 다 커피도 그렇고 와인에서부터 따오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쓴맛을 느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근데 한국인이 이제 뭐 어떤 민족이 뭐 쓴맛을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근데 이제 이 쓴맛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행상으로 보면 이제 쓴맛이 화의 기 맛이거든요. 아. 어. 예, 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먹어야 돼요. 화의 기운이 없어서 비난을 저는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군요. 네, 네 우리 근홍이처럼 이제 화의 기운이 좀 너무 이렇게 넘치는 사람들은 먹으면 부작용 난다. 먹어도 토해겠네요 지금. 근데 이 화의 그 이 화의 기운은 뭐냐면 이 조명을 받는 자거든요. 무대 위에 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딴따라나 이제 뭐 배우 연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 그러니까 아무튼 좀 섹시할 수도 있고 뭐 뭔가 하여튼 매력을 끄는 거잖아요. 그런 힘이잖아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이 화는 이제 그 또 인이 예지신 중에서 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인사 잘한다. 그 저기 뭐야 이렇게 그 소수숙하면 이제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치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이 동양 오행상으로 보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에게 이 그 이 잡 초콜릿과 초콜릿은 바로 이 오행상으로 보면 이들의 음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네요. 먹으면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간에 상징은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계속 뭔가 이상하게 들어오긴 하지만 이퀄 초콜릿이 정말 예, 정말 이 조명을 받을 때까지 아 조명을 받으면 안 되죠. 참 녹으니까 주목을 받을 때까지 네. 그래서 초콜릿을 진짜 지금 마지막 팔 수 있는 시기거든요. 저희가 5월 물론 유통은 1년 내내 해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스팩 해가지고 안 녹게 다 이제 보내드리고 아이스팩으로 더 이제 뭐 패키지 좀 많이 사시면 할인해드리고 해서 1년 내내 이제 택배로 유통은 하기는 하는데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름은 이제 곧 녹는 계절이 와서 예 되게 저희 초콜릿 영업에 예, 네. 약간의 비스기가 찾아온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이렇게 그런 그 택배로 그렇게 와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네. 있어요. 진짜 그 초콜릿 녹는 게 보면은 네. 이게 사실 녹는 초콜릿이 전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좋은 초콜릿이니까 녹는 거예요. 여름 돼도 안 녹는 초콜릿은 안 녹게 거기다 되게 많이 뭘 때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코코아 버터 때문에 녹는 건데 그러니까 네. 사람 온도니까 그게 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냉장고에 넣은 초콜릿은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보존 그럼 여름에도 이 초콜릿 좋은 초콜릿을 보존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샵에 가서 얼른 먹고 나와야죠. 얼른. 네. 그리고 여름에는 그래서 그 대신에
초콜릿 대신에 이제 초코 음료. 네. 아. 음료 형태로 파는 이제 이 저어 먹는 초콜릿 가루 초콜릿 같은 것도 저희도 있으니까 아. 여름에는 이제 그렇게 음료로 드시는 게 훨씬 좋고. 아. 네. 물에 타서 마시는 건가요? 네. 네. 우유에 타서 마셔도 돼요? 네, 우유에 타서 마시는 거죠. 우유에 타서 마시고 요즘 뭐 어떤 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이제 두유에 이제 두유. 타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저기 뭐야 그 지금 가나하고 코트디부아르가 세계 이 카카오 생산의 70%를 하게 됐다는데 예. 도대체 남미께 아프리카 노예를 데리고 와서 남미에서 지금 재배를 했는데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언제 아프리카로 이게 또 재배지에 주도권이 넘어가나요? 아, 예. 되게 예리한 질문. 아, 네. 우리 혹시 그 노예들이 예. 탈출해 가지고 실을 아, 네. 가지고 그러게요. 고향에 가서 만든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거를 노예가 재배치됐다. 그냥 이제 이렇게 아, 설명을 아. 하는데 이게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영국에 이제 초콜릿 회사들이 많이 생겨요. 영국이요? 예, 예. 그런 이제 기술의 혁신 역시 미국에도 생기고. 역시 자식들은 먹는 거는 늦었는데 예. 장사는 존나 빨리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영국 왕실에 제일 늦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아. 그 찰스 1세가 한번 폭망하면서 이제 이 크로멜 이 청교도들이 이제 굉장히 권력 잡으면서 그 당시만 해도 초콜릿이 무슨 사치나 향나게 되면서 아. 이걸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늦게는 들어가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업혁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사는 일찍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초콜릿 회사들이 이상하게 영국 초콜릿 회사들의 소유주들이 퀘이커 교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퀘이커 교도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독교계에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 퀘이커 교도들이 이걸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 네. 캐드베리 예 이런 캐드베리. 게 예 캐드베리 아, 이런 게 대표적으로 근데 사실 퀘이커 교도 퀘이커라는 거는 그 저기 예.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네네. 사실은 굉장히 좀 특수한 애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노예 무역 반대하고 그렇죠. 근데도 노예 예, 예. 뭐 인종차별 네. 뭐 이런 거 반대하고 네, 네. 지금도 뭐 징집 거부 이런 거 예, 하죠. 전쟁 거부하고 예, 예, 그렇죠. 해방신학 이런 느낌 아,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 퀘이커 교도가 이 퀘이커가라는 말이 부르르 떤다라는 뜻이거든. 아, 그러니까 네. 이 신의 음성이 들리면 몸을 떨어라. 아~ 그래서 좀 기독교 사이에서도 약간이 잘 좀 또라이들로 취급받아. 아~ 주로 이제 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 펜실베니아 쪽에 이제 그 정착하는데 우리나라 퀘이커 교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지. 오. 함석헌스 대. 아. 그분이 퀘이커 교도인 거구나. 네, 굉장히 좀 진보적인 어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근데 걔들이 그 노예무역을 그 바탕을 둔 초콜릿 산업을 했다는 게 좀 모순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캐드베리뿐만 아니라 프라이사, 라운트리 이제 이런 데가 다 굉장히 퀘이커 교도들이 소유하고 있던 데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자회사 노동자들은 굉장히 많이 케어를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맨오파로 알려진 허쉬 미국 허쉬 같은 경우도 펜실베니아에 초콜릿 타운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사 노동자들이 다닐 수 있는 뭐 학교, 병원, 길도 닦아주고 이렇게 완전히 자기 왕국처럼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생산지 문제까지는 어떻게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캠페인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세상도 바뀌고 그때 또 당시 브라질에 이제 그때 크리오요라고 하는 게 이 초콜릿의 그러니까 카카오의 종자 이름이기도 한데 네. 19세기 크리오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페인이나 이제 거기서 남미로 넘어간 백인들 아. 또는 그 백인들의 백인 후예들 그러니까 네. 혼혈은 아니고 그래서 정복자들 그러니까 정복자들 그리고 여기서 백인으로 넘어갔지만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갈 애들은 없는 의도는 없는 그런 정착하는 그 백인들. 정복자의 후예들을 이제 다 크리오요라고 부르는데 이 크리오요들이 이제 거기서 당시 굉장히 식민지에서 권력들을 갖고 있고 큰 플랜테이션도 갖고 있고 이제 이러는데 자꾸 이제 본국에서 잔소리하는 거 싫어지잖아요. 거기 다 자기 왕국인데 아. 본국에서 잔소리하는 거 싫은데 그래서 이제 이 크리오요들 사이에서 이제 독립운동의 이런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해요. 야. 바람도 불기 시작하고 마침 이 나폴레옹이 또 이제 에스파냐 다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그 틈을 따서 이제 그 남미에 이제 진출해 있던 그 식민지
예, 진출했던 우회들이, 예, 우회들이 이제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독립이 나이스하게 못 되고 하면서 이제 막 노예들도 도망가고 아. 막 이제 이래 가지고 플랜테이션도 막 뺏기고 막 이제 이러면서 그 당시에 초콜릿의 생산량이 되게 급감하게 돼요. 아, 그래서 초콜릿의 생산량은 계속 이제 뭐 수요도 올라가고 산업적으로 굉장히 성장기를 많이 탔지만 초콜릿 산업이 단 한 번 쇠퇴했던 때가 바로 이제 19세기 아. 이제 요때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느낌이 대략 뭐 쾌걸조로 뭐 이런 양반들 그런 그 느낌이네요. 어 맞아. 어, 네.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해골조로도 백인이잖아. 네. 네. 제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역시 이제 노예 무역에 반대한 목소리는 근데 뭐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뭐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다 이제 반대하고 그러면서 1850몇 년 이제 이런 때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노예 무역들은 다 법령으로 이제 막기는 시작해요.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노예 무역 안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냥 법령이지 법령이 지켜지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역시 이제 빠른 그 초콜릿 기업가들은 아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남미 쪽에서 노예들 데리고는 더 장사하기는 어렵다. 요거에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하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니 하면서 당시에 더 일찍 이제 신규 산지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 쌍뚜메 섬에다가 이제 묘목을 갖다 심어보는 거죠. 될까 안 될까? 잘 됐다. 아. 그래서 이제 불과 3년 만에 쌍뚜메가 이제 세계적인 또 생산지로 등극하고 유럽하고도 가깝고. 예, 그리고 이제 몇 년 더 지나면서 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가 다시 한번 이제 하는데 웃기는 거는 최초의 초콜릿도 그다음에 아프리카로 생산지가 옮겨진 카카오도 모두가 흑인들이 기른 카카오라는 아~ 거. 한 번은 노예를 데려가서 한 번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화시켜서 네, 이렇게 우리의 카카오들은 계속 커나가게 되는 거죠. 아, 네. 그야말로 이 초콜릿의 역사는 이제 그야말로 아프리카 흑인 노동력의 역사다. 아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이 극명한 대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길러서 잘 사는 나라들이 소비하고 예, 서민의 음식이지 않고 이제 뭐 근대의 어떤 또 산물이기도 한 이제 이런 대비가 굉장히 많은 음식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시 아프리카 쪽에서도 아까 뭐 브라질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초콜릿의 뭐 가공 과정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노동력이 이제 결합이 되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노예 노동, 노예화된 노동의 문제와 예, 어린이의 뭐 손을 빌려 쓰는 문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속 뭐 이제 초콜릿 회사들은 그런 걸로 문제 제기를 받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종료시키고자 하지만 뭐 소비자들이 좋다고 계속 먹어대는 한 이제 그거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뭐 공정무역도 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제 어떤 책에는 되게 노골적으로 서아프리카 초콜릿 아니면 그렇게 노예노동 없다 이렇게 와, 얘기하는 네. 것도 있지만 노예노동이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예, 굉장히 생활이 이제 어렵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제가 방문했던 페루나 네. 이런 곳들은 굉장히 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던 곳이고 또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갔던 콜롬비아 같은데 보면은 저희 한국의 코이카 있죠. 예, 국제협력단 그 콜롬비아 오피스와 UNDP가 같이 협업해가지고 옛날 그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이 카카오를 기를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어떤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예, 그런 걸로 이제 뭐 좀 생활 기반 닦아주고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남미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맨 처음에 선발이었다가 후발됐으면서 다시 이제 한번 산업이 좀 쇄신되는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뭐 에콰도르나 이런 초콜릿은 굉장히 맛있는 초콜릿으로 예, 많이 주목받기도 하죠. 야, 진짜 역선 돌고 도네요, 진짜. 그렇지. 그렇다면 어, 예. 우리 걸신 프로그램의 가장 큰 기치가 이제 로컬 푸드 로컬 푸드인데 아 언제 그런 거 기치를 하셨어요? 아, 우리 시즌 2부터 그 네. 시즌 안에 내가 알려주고 간 거잖아. 아, 그게 지금 아,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네. 옳은 얘기는 다 받아들인다니까. 우리 신 네. 씨가 지금 예, 싹을 틔워서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건데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네. 비록 그 이 초콜릿이 우리가 어차피 먹을 거라면. 네. 어차피 발렌타인데이 때 어째 남자나 쓰러뜨리려고 또 하는 살 거라면 아.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그 제비 못할 거라면 그러면 그 산지에 그 로컬 생산자들의 것을 최대한 보장해서 우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이퀄 초콜릿을 사 먹자 이런 결론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아, 생산자 원념을 이렇게 뭐 좀 뭐 사소한 대목에서라도 우리는 좀 뭔가 좀 인문학적으로 살고 싶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거기다 하나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네. 아까 서두에 그 탕수육 얘기하면서 제가 글로벌 푸드 시스템 얘기했었는데 이 로컬 푸드 운동이 처음에 왜 그것이 발원됐나를 보면은 네. 이게 뭐 이제 가까이서 나오는 거 먹는 게 이제 당연히 좋고 이제 그건 있지만 사실 그 문제가 식품이 굉장히 지금 세계 체제화 되어 가면서 저희가 뭐 고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식품은 많지만 사실 매대에서 고를 수 있는 건 이미 정해진 식품인 거거든요. 그거는 식품 회사의 여러 가지 철저한 의도와 논리 속에서 저희가 그냥 고를 뿐이에요. 선택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기호 식품들 굉장히 다 독점화되어 있고 몇몇 곡물 메이저가 움직이고 그 곡물 메이저가 움직이는 사이에서 금융과 식품이 다시 산업으로 결합되면서 이제 우리 손을 떠나서 굉장히 이게 뭐 가격이 폭락했다 폭등했다 이러면서 가격이 폭락할 때는 이제 선진국 소비자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저개발 국가에 이제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 당시에 식량에 대한 지급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선진국 소비자들이라고 해서 결코 그 식량 가격이 오를 때 안전한 지대에 있지 않거든요. 특히 저희 나라 같은데 저희 물론 이제 2008년 식량 위기는 뭐 별일 없이 넘겼지만 살짝 밀가루값 한번 오른 적 저희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맞아, 걸 그래가지고 예. 뭐 분식집하고 쭉쭉 끝다도 뭐 짜장면값 올리겠다, 올리겠다 예, 막 날려놨었죠. 예, 그런 적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큰 세계 체제에 대항하는 운동으로서의 한 자리에 로컬 푸드가 있는 거고요. 그런 독점적인 구조에서 균열을 내기 위한 한 자리에 저희 공정무역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푸드와 공정무역 운동은 되게 다른 게 아니고. 로컬 푸드를 반드시 지역적으로 이게 나랑 가까운데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도 약간 저는 좀 편협할 수 있기 때문에 로컬 푸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정무역 예,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된다.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인터내셔널 기발하래. 네, 정말 우리 페루에 일단 우리 딴지 그 뭐지 몰 네. 온라인 몰에 일단 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네요, 진짜. 네. 이게 못 들어오는 것 같아.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굉장히 딴지몰에 항의 우리 저기 메일을 보낼까? 아니 정말 이 이퀄 초콜릿 이 초콜릿이 안 되면 정말 코코아라도 네. 분말 정말 물에 타 먹을 수 있는 그거라도 좀 네. 입점이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저희도 여기, 최선을 예.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www.beautifulcoffee.org는 저희 이제 웹사이트고요. ORG 하면 NGO 느낌 나죠? 예. 아, 그렇네요. 예, 바로 이제 예, 예. 그 쇼핑몰로 들어오시려면 .com. .com으로 가면 예. 네. 요거 이퀄 초콜릿이라던가 그 네. 분말 네. 최소 주문 수량이 있나요? 아, 최소 하나? 요 하나도 예 하나도 택배비 내시면 아 택배비 아. 오늘 가지고 오신 한 박스를 예. 추천하시는구만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 박스가 얼마죠? 이게 개당 3,000원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여름 닥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쭉 한번 밀어내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 되게 좋은 가격으로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비교하실 한 박스가 그러니까 이게 몇 개 8개 들어있습니다. 네. 24,000원 정가는 근데 지금은 거의 좀 가격 되게 좋은 가격을 사실 수 있고 저희 페루에 있는 협동조합이 저희 말고 또 독일에 굉장히 큰 공정무역 단체랑 거래를 해서 독일 기술로 만든 또 페루 초콜릿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맛과 되게 다른데 제 친구가 먹어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시지 맛이 나나? 독일 초콜릿은 네. 초콜릿 맛 같고 저희 초콜릿은 초콜릿의 묵은지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는데요. 뭔가 좀 더 이렇게 하드코어한 맛이 저희 초콜릿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그럼 정말 초콜릿의 묵은지. 네. 아, 좀 확인 안 해보실 수가 없겠죠. 그럼 오늘 정말 우리 한수정 선생님이 저번에는 커피 가져오시고 이번에 정말 맛있는 초콜릿 예. 가져오셨는데요. 그럼 이제 공정무역하고 또 예. 로컬 푸드라는 측면에서 네.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커피랑 초콜릿 먹을 때 꼭 쓰는 부재료가 있어요. 뭐죠? 설탕. 아, 예. 설탕. 네. 우리 업계용어로 원당이라고 하는 예, 이제 지금 우리나라 설탕은 과점 시장이에요. 독과점 시장. 딱 세 개의 기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과 삼양과 네. 네, 또 하나 아 삼양에서 설탕을 예, 만드나요? 잘 눈에 안 띄지만 대한제분 네. 대한제분 예, 대한제분 이제 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저희가 공정무역에서 설탕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공정무역 작물은 그 작물마다 되게
그 어떤 무역 구조에서 나오는 굉장히 불평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에서는 그 가격이 굉장히 등락폭이 심한 아까처럼 걔를 이제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초콜릿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어린이 노예 노동 문제. 아. 와 뭐 이제 아까처럼 뭐 코카와 연결된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원단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그 원단 공장 갔을 때 공장 되게 축구장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이런 장치 산업에서 기인해서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 있고 또한 여기는 그 관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설탕을 수입 만약에 설탕을 수입한다면 관세가 되게 높아서 오. 일반 우리가 수입하는 외국 설탕과 한국에서 생산된 설탕은 값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설탕이 되게 싼 것처럼 느껴지지만 설탕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예. 이때도 한국의 기업들은 설탕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마치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이 안에 이제 되게 알 수 없는 논리들이 있고 왜 근데 새 기업만 할까? 다른 기업은 왜 이거를 안 하게 되는 걸까? 이제 이런 의문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좀 기회가 된다면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이제 좀 뭐 제가 물론 이제 생산지는 좀 보고 했지만 더 많은 경험을 쌓은 후에 한 1년 후쯤에는 예, 저희 원당 예, 설탕 이런 막 강력한 어떤 재미가 있고 유혹이 있는 열대작물을 시리즈로 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해보고 싶습니다. 야, 이거를 네. 척척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정말 저희 소금은 요즘 신경 많이 쓰는데 아 그렇죠. 설탕은 네. 또 설탕은 또 설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네. 경우가 많은데 네. 아 그러면 저희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보시면은 네, 네. 설탕으로 이제 시즌 3 때 시즌 3 때 설탕으로 또 얘기를 좀 길게 해주실 걸 바라마지 않으면서 네. 오늘 정말 선생님 굉장히 오늘 좀 다양한 다양하다기보다는 좀 저희가 질문이 좀 질문이 미비해서 중구난방으로 좀 여쭤보느라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 이거 편집을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되면 더 이상해. 야, 편집이가 어떻게 할지 참 아,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그러나 시즌 1때보다 훨씬 더 오가나이즈 된 네, 그런 모습. 걸신이 선택한 최고의 맛집. 집에 하나. 내가 먹고 싶은 집 너무 많아. 햄버거 떡볶이 피자 오네. 치킨 아이스크림. 그러면 우리 초콜릿에 관련된 네. 한 선생님께서 네. 추천하고 싶으신 네. 맛집 있을까요?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제가 공정무역 업을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공정무역 초콜릿 아닌 거 막. 먹으면 되게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제 미식가들을 위해서 이제 네. 맛집을 좀 소개를 해봐 드리면은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프랑스의 정통 수제 초콜릿을 재현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요. 고은수 셰프라고 아까 그 페루 같이 예 페루 같이 갔던 이제 매장은 강남에 있고요. 삐아프라는 매장 삐아프 에디트 삐아프 에디트 삐아프 예. 네, 그래서 그분은 원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는데 오! 이제 인생을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 졸라가지고 저기 일본 갔다가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뭐 되게 좋은 초콜릿을 맛보 그때 이름을 제가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네. 굉장히 그 다음에 초콜릿의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됐고 아 극적이네 진짜 예 근데 이제 이분 보면은 그 김연아 팬클럽이 의뢰해서 만든 그 수제 초콜릿이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김연아가 그 춤추는 동작을 되게 요만한 초코 봉봉에 하나씩 다 실크 스크린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게 근데 이제 이분이 맨날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근데 수익이 다 이제 충분치 않은 거죠. 가게를 영위할 만큼은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초콜릿 장인들이 겪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예, 그래서 이분 올리브 무슨 쇼에 보면은 이제 예, 또 좀 나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한테도 늘 기회가 되시면 공정무역 초콜릿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기회를 봐서 좀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삼청동의 카카오봄. 카카오봄. 예, 여기 고영주 셰프님. 저는 이제 이분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이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창의적인 메뉴들과 예, 그리고 이 초콜릿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좀 세상을 보는 여러 안목들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추천 드리고 여러분 가셔도 굉장히 뭐
손색 없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우리 청취자들께서 오늘 제 방송을 듣거나 무조건 공정무역 초콜릿을 먹어봐야겠다 예, 하시는 분 뭐 더불어 공정무역 커피 페어링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에 바로 이 출구와 연결된 매장을 저희가 4월에 오픈했습니다. 4월에 오픈했어요. 네, 큰 돈 써서 저희가. 네, 그것 때문에 나왔구만. 이렇게. 핫하네요. 네, 그래서 역시 그, 학자를 부를 때랑 업자를 부를 때랑 달라.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아니 근데 정은정 선생님도 뒤에 대놓고 책 팔려고 나왔다 하셨잖아요. 3세 찍은. 네. 저희도 직영 매장. 그래, 우리는 그런 걸 원해. 네.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저 이런 초콜릿 완제품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저희 그 초콜릿 음료로 된 거 굉장히 맛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핫초코나 아이스초코 6번 출구. 네, 6번 네. 출구 아름다운 커피 매장이 있습니다. 네. 거길 오시면은 저희의 공정무역 초콜릿을 뭐 저희 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독일제나 뭐 그렇죠. 이렇게 음료로 된 거 다 맛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실 걸신이라 불러도 청취자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분 그 전에 이제 삼계탕 맛집. 네. 우리 토속촌과 아, 예, 예. 또 우리 또 추어탕 맛집 예. 용금옥이 가까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드시고 드시고 입가심으로 입가심으로 드시러 오시면 네. 괜찮다. 좋은 커플링이다. 그. 네. 네. 참 좋으네요. 네. 그리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 되겠네. 아, 네. 좋네요. 아, 예, 바로. 예. 네. 아니면 근처 길도 많으니까. 지금부터 이 방송이 언제 나가죠? 방송은 이제 저희가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계산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5월 첫 주잖아. 예, 5월 4일 날 꼭 나가셔야 네. 돼요 방송에. 그래서 5월 4일 날 나가고 5월 5일 날 어린이날 저희 매장 오시고요. 아, 예. 5월 9일 세계 공정무역의 날 또 저희 매장 오시고요. 예. 아 참 그리고 광고 하나만 더 할게요. 5월 9일이 세계 공정무역의 날이에요. 그래서 네. 그 덕수궁 돌담길에 오시면 네.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공정무역 단체들이 큰 축제를 마련해서 공정무역 제품 시음시식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걸신 팬들 공짜로 드실 수 있는 제 이름 안 돼도 공짜로 드실 수 있는 걸신 팬 아니어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걸신 팬인지 아닌지 우리는 식별할 수 없어.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은 공짜로 시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정말 5월 5일이면 어린이날이니까 네. 추어탕이나 해비아메뉴 말고 네. 그냥 통인시장이니까 네. 통인시장 기름떡볶이 아, 그렇죠, 그렇죠. 애기들이랑 같이 기름떡볶이 네. 드시고 이제 여기 와서 핫초코 먹고 아이스초코 먹고 그리고 5월 9일날 그렇죠. 다시 한번 덕수궁에 와서 그렇죠. 어른들 좋아하는 커피 먹고 그렇죠. 또 애기들은 뭐 저희가 견과류 같은 것도 하니까 브라질넛 하나도 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한번 5월 이 방송 네. 나가는 그 한 주를 공정무역과 네. 함께 멋있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5일은 또 저녁에 이제 애기들 뒷바라지하고 힘드시니까 저녁 8시쯤에 맛있는 라디오 들으시면서 또 하루를 정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엄마 아빠들 맛있는 라디오 들으실 때 저희 초콜릿 드시면 아까 그 효능 완벽한 마무리죠. 네. 드시고 애로운 마음을 애 하나씩. 아 근데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방송을 2월 13일 날 녹음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없었잖아요. 그때는 방송이 그때 없었죠. 제가 그래서 사실 제 머릿속에는 그 계획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실적 언제 다시 말이세요? 계획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매출의 60%가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5월 달 뭐 가정의 달이라 며칠 날 뭐 하고 이거 얘기 안 해도 그냥 품절 그냥 안타깝습니다. 아예 뭐 지금이라도 어린이들에게 2월 14일에는 예. 이런 포장으로는 안 돼. 하세요. 우리나라 윤리적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또 예. 선생님 정말 우리 의리 초콜릿 있잖아요. 의리 초콜릿. 그렇죠. 직장 상사들에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근데 설명하면서 저는 부장님이나 과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 초콜릿이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썰을 풀면서 주면은 네.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걸 저희 아버지한테 좀 한 5개 드려가지고 내가 동생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번. 여튼 그럼 5월 5일날 꼭 이 우리 이퀄 초콜릿은 방송 끝나고 드셔라. 너무 일찍 드시면은 애기들 때문에 곤란하다. 20시 이후에 드세요. 선생님 뭐 네. 아까 딱 4개 드시고 네. 확 혈기왕성해지셨는데 단점은 이제 효과가 10분을 지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전에 드시는 게 좋다. 여튼 어떻게든 효과는 있다. 꼭 드셔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정말 초콜릿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그리고 앞으로 커피, 초콜릿 그리고 앞으로 또 설탕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를 들려주실 우리 한수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걸신이라 불러다 청취자 여러분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
빨리 지금 바로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이퀄 초콜릿 드시면서 beautifulcoffee.com 그렇죠. beautifulcoffee.com에 이퀄 초콜릿 드시면서 오늘 하루는 아니겠지만 효자 내일, 되세요. 효자 내일 하루 효자도 되고 하루를 달달하게 그렇지 아니 진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걸신이라고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